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여명사주에서 음란한 경우, 음이란 글자를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직접 실전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데이터를 낸 거기 때문에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사주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제 이야기가 오늘 많이 귀에 와닿을 것입니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사주에서 음란한 경우, 이건 고서에 있습니다. 음란한 경우. 이게 음란한 음자입니다. 여명에게 있었습니다. 여명에게. 여명사주에서 음란한 경우, 고서에서는 다섯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가 나왔을 때 제가 이것을 공부에 입문해서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맞냐 안 맞냐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음란한 곳을,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몸을 파는 여성들 몸 파는 곳을 제가 다 그런 데를 찾아다녀서, 그 당시 제가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교육생이다 하면서 거기서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제가 가지고 30명씩 가지고 와서 제가 늘 집에 와서 또 분석하고 풀이를 해봤습니다. 고세선 다섯 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음란한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실전에 겪어보니까 그 오래전에 이야기한 내용인데 고세에서 이야기한 것과 현재 지금도 일치가 되더라. 참 무섭더라. 그 첫 번째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지에서, 사주팔자 지지에서 지장간에 여성이니까 관성이겠죠. 지지에서 지장간에 정관과 편관이 있는 경우, 정편관이 있는 경우, 안장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음란한 것이 고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 가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정말 그 중에서 가장 1순위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다섯 개 유형이 있는 중에서 가장 데이터를 냈을 때 여기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 정화를 갖고 있다. 일간에 정의 일주다 이렇게 보겠죠. 아니, 정의 일주. 태어난 시간이 만약에 신이다. 신. 그리고 태어난 게 진시다. 소띠에 해당이 된다. 만약에 소띠에 해당이 된다. 일간 정화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정화. 그러면 이 지장간에 지지를 보면, 이 지지, 지지를 보면은 여기에 지장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장간의 정관과 편관이 어떻게 있냐를 보자는 것이죠. 진이라는 것은 을계무에 해당이 됩니다. 을계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에 개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정화에서 보면 편관입니다. 관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관. 해도 한번 뒤져봅니다. 지장간은 무죠. 무갑임에 해당이 되겠죠. 무갑임. 여기에 인수가 있습니다.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정관에서 보면 정관. 그 다음에 신도부자 무. 임경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이 무임경. 임수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지장간에 숨어있다는 거죠. 축도부자 계신기에 해당이 되겠죠. 계신기. 자, 여기에 있습니다. 각 사주에, 각 주에, 각 주에 지장간에, 지장간에 정관과 편관, 정화에서 바라본 것이 각 곳곳에 다 있더라. 이런 경우 음란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진짜 몸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어느 곳에, 제가 여기를 찾아다닌 곳이 기름동, 지금은 없어졌어요. 기름동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 588 유명합니다. 용산역 앞에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인천 엘로아수 파주 용주골 제가 여인들 다 다녔습니다. 이 데이터를 내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것은 그 오래전에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현실과 다 똑같이 맞아 들어가나. 그러니까 이 공부는 제가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워질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지 속에 숨어 있는 경우, 특히 만약에 네 개라면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세 개만 있어도,
세계만 있어도 강하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있는 경우와 이렇게 있는 경우 또 다릅니다. 이렇게 있는 경우를 좀 하다가 마지막에는 멈출 수 있지만 뒤에까지 있을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은 위험하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두 개 있는 경우는 어떠냐? 두 개 있는 경우는 그래도 자기가 절제하면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인정을 해주지만 사주에서는 관성은 일위라고 합니다. 일위. 하나만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거든요. 일위. 그러면서 순하라 이걸 이야기해주거든요. 순하라. 일위 있으면서 순한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거든요. 사주 명량에서는요. 관성이 일위 하나만 있으면서 하지 않아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럴 때 진짜 최고의 아내 사주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혼재돼 있는 경우 그럼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냐?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슴 말이죠. 정말 이놈 저놈 다 만나봐도 가슴 말이겠죠. 이 축이라는 것은 뭐냐? 연에 있다는 거죠. 연. 연은 이 정화에서는 뭐냐? 할아버지 자리입니다. 할아버지 같은 남자가 있다는 거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고 여기는 나와 동격인 사람이고 여기는 이 아이 같은 연하 같은 남자죠. 그러니까 내가 몸을 파는데 할아버지 같은 놈, 할아버지 같은 사람도 덤비고 아버지 같은 사람도 만나고 나와 또래도 만나고 어린 친구들도 나와 함께 몸을 섞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그런데 검증을 해보니까 보니까 참 많이 있더라. 그 다섯 개 유형에서 저는 첫 번째로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가장 이 다섯 개 유형 중에서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이런 경우.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걸 갖고 예전에는 궁합을 받겠죠. 궁합을 갖고 좀 좋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했냐. 이건 당사자에게는 가혹한 건데 그래서 당사자는 끊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셔서 자기가 왜 열 남자 만나도 열 명 만나도 별 볼 일 없구나 이걸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애나 모르겠다 차라리 자연으로 가자 혹은 홀로 가자 이것이 나았다는 걸 이야기해 줘. 왜 그 사람을 다 만나도 다 풍뎅이 같은 그런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내가 스치고 나를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나와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고 오히려 정말 차라리 아픈 사람 아프더라도 차라리 한 명을 보는 게 좋다. 열 명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도 다 각자가 아픔을 주고 가더라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구름에 달 가듯이 감나거네 다 간다는 걸 이야기해. 나와는 인연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냐 이렇게 있을 때 무조건 결혼은 늦게 하라 혹은 궁합을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렇게 관이 많으면 정화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너무 신약하죠. 신하죠. 그러니까 열 남자 만나도 다 아픔을 겪겠죠. 얼마나 약합니까. 약하죠. 힘들죠. 어렵죠. 자, 근데 이게 과연 내가 여기서 대박을 칠 수 있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대박을 칠 수 있느냐? 그것은 없다. 그러니까 뭐냐? 내 스스로 남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내 스스로 성장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걸 얘기죠. 나만의 어떤 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그걸 갖고 승부수 떼야지 좋은 남자를 만나서 혹은 남자를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결국 뭐냐? 아픔으로서 끝나고 내 인생 어느 순간 60, 70, 60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듯 저렇듯 살다 보니까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런들 어떠하니가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그냥 내가 내 중심을 세워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 상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끊어라.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죠. 혹시라도 다른 사람 만나서 좋은 인연 돼갖고 내가 잘 살까냐 그렇다면 이 사주 구성이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어차피 나에게서 이 사주는 신호 약하니까 열남자 두라도 나에게 아픔을 준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수가 와서 화를 극하니까 결국 뭐냐 대립과 싸움
10명을 만나도 어떠든 아픔을 겪는다는 걸 이야기해준다. 만약에 자녀 중에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면 뭐냐? 저는 첫 번째 딱 이야기입니다. 궁합을 통해서 결혼시켜라. 두 번째, 이렇게 있는 경우는 어쨌든 결혼을 좀 늦추는 것이 그래도 가장 이상적이다 이야기죠. 되도록이면 제끼자 이걸 이야기고 뒤쪽으로 가서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그래도 방법이다 이걸 이야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가 이런 걸 알 이렇게 내가 있을 때 아 내가 별로 그런 부분에 좋지 않구나. 열남자 만나도 별 볼 일 없구나를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아무라도 만나지 말고 내 스스로 오히려 성공할 준비를 남자에 의존하고 남편에 의존해서 성공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의존해서 내가 가족을 꾸려나갈 것이라 내가 스스로 성공할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자 사주에서 음란한 경우 여러분 이거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서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이렇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녀가 이렇다면 결혼 안 하고 왜 결혼 하냐 성화를 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특성을 찾게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그쪽에서 가장 화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고 네가 네 스스로 배우자 남편이 돈을 안 벌어도 줘도 네 스스로 성공해서 이 당사자가 스스로 성공해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왜 결혼하냐 마구잡이로 결혼하게 된다면 십중팔구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란한 경우 여성의 이런 경우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